처음 할 때는 좀 너무 게임이 쉬운 게 아닌가 막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하면 할수록 레벨이 오르면 오를수록 되게 할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이 되게 많더라고요. 그래서 현금으로 아이템을 사고 싶은 그런 욕구도 들고 굉장히 좀 잡아당기는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. 저번 주와는 다르게 그래도 이 플레이를 해보면서 좀 쌓인 에피소드 뭐 간단한 거 있으면 좀 말해주세요. 그 블레이드가 사실 그 스테이지를 이렇게 깨면서 올라가고 그런 이렇게 레벨 올리는 그런 재미도 있지만 그 중간에 뭐 1대1로 다른 유저와 겨룬다든지 그런 것들이 되게 많더라고요. 1대1 대결을 하는데 제가 20연승 가까이 한 적도 있고요. 아무래도 제가 뭔가 프로게이머다 보니까 컨트롤이나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남들보다 좀 더 뛰어난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재미가 있더라고요. 좀 달라요. 그 조작법 중에 공격만 하는 게 아니라 방어하는 기술도 있고 상대가 공격을 할 때 제가 방어 키를 누르면 반격이 나가는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잘 섞어서 쓰면은 굉장히 제가 상대 그 유저의 캐릭보다 그런 기본 스탯이나 이런 것들이 낮고 아이템이 별로 안 좋지만 그런 것들을 커버를 할 수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되게 재미가 있었어요. 하면서 점점 스테이지를 깰수록 점점 어려워지더라고요. 레벨 올리기도 쉽지 않고 처음엔 쉬운 줄 알았지만 그런 것들이 좀 굉장히 자극을 많이 받아서 게임하면서 자야 되는데 못 자고 계속 붙잡고 계속 했던 적도 있고요. 안녕하세요, 블레이드 유저 여러분, 프로게이머 이재동입니다. 우선 스타2가 아닌 블레이드 4 카카오라는 게임으로 이렇게 인사를 드리는데요. 앞으로 블레이드 서버에서 닉네임 이재동 만나시면 아는 채 많이 해주시고요. 저는 프로게이머로서 좋은 성적 거둘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. 앞으로 이재동 화이팅! 블레이드도 화이팅입니다.